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8일 일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조국소대에 이어서요, 남국소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김남국은요, 이른바 조국 키즈였죠. 조국소대 활동에 앞장서면서 그 공을 인정받아갖고 국회에 입성한 전형적인 조국 키즈인데요. 이제 김남국이 공경에 처하자 김남국을 구출하기 위한 남국소대가 결성이 돼서 활동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오선 의원 안민석이죠. 오선식이나 돼갖고 초선 김남국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연일 라디오 인터뷰라든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요, 김남국을 옹호하고 쉴드 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거짓말을 안 할 친구라는 거예요, 김남국이. 김남국이 이제까지 내놓은 해명, 거의 양치기 소년 수준으로 내놓을 때마다 해명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김남국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할 친구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이런 거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금 세탁 뭐 이런 거 제기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거꾸로 역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양이원영 이 사람들도 김남국을 수호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검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데 웬 호들갑이냐, 마녀사냥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남국의 처신이요, 조국 사태 당시에 조국하고도 닮아있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이 당시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그 웅동학원 비리, 채용 비리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가 터져 나오니까요. 그 모친이 사퇴를 하겠다. 그 조국 어머니가 거기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도 사퇴를 할 것이고 웅동학원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조국 모친이요, 작년에 이사장 다시 연임했답니다. 사회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지부진 말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김남국도 거기서 배웠는지요. 이게 당이 코인 매각 권고, 당이 권고에 충실히 따르겠다는데 하나도 한 거 없죠. 근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자료 제출 않고 먹튀해버렸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열흘 이상 잠적하다가 뭐 어제 더 팩트라고 하는 탐사 보도 그 매체에 딱 걸렸죠. 안산 자기 지역구 사무실에 나가 있던 모습이 딱 걸렸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김남국 수호대, 남국 수호대 이 주력 부대가 개딸들입니다. 그 이재명 개딸들 팬카페 있죠, 재명이네 마을. 거기에 5월 14일에 주요 공지 해갖고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거기 보면 청원 그래요. 저희 민주당원은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모든 위원장 직위 해제를 요구합니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가 이제 김남국의 코인 이 행각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더니 그 모든 그 위원회, 대학생위원회 그 사람들 직위 해제를 요구를 한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요, 그 재명인의 마을 거기서는요, 김남국이 거의 영웅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희망이다, 민주당의 희망이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저 김남국 코인 사태로 민주당은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절망이다 이렇게 보는데, 민주당의 절망이다 이렇게 보는데, 개딸들은 김남국이 민주당의 희망이다. 이장님 시즌2다. 이장님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이네 마을 이장이 이재명인데 이재명 시즌2다 뭐 이렇게까지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관련 의혹, 이게 모든 게 김남국 죽이기 야당 탄압 정치 공작이다. 한 회원이 이렇게 썼네요. 이장님 걸어오신 길이
청렴함이 끝판이라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억지 검증에도 꿋꿋하게 저들이 바람대로 되지 않고 서 계시는 거잖아요 하면서 이번 일 잘 넘기시면 김남국 의원님, 이장님 시즌2로 성장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 이제 김남국이요. 아, 이재명 반열. 이재명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시즌2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여론에 떠밀려서 자기들도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 해서 제소를 했고요. 내일 모레 30일에 윤리특위 열립니다. 국회에서 징계 절차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걸 속전속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윤리특위 징계 절차에 들어갔을 때 자문위원회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그 자문위원회 절차 그 생략하자. 그리고 징계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갖고 가자.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장 80일, 두 달하고도 20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김남국 징계 결과 8월쯤이나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론에 떠밀려서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위에 재선을 해놓고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역시 남국수호대 활동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딸들이 주축이 된 이 남국수호 활동에 대해서요. 이 비명계에서는요. 이재명이 그 제명이나 마을 그 이장직을 그만둬라 하는 이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일요일인데 쇄신 의총을 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원우 의원이 이재명을 향해서 제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그만두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5월 18일 조홍천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악화됐다. 그 핵심 원인은 그 강성 팬덤 지지층. 그래서 이재명이 제명이네 마을 이장직으로 계시던데 그거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종민 의원도 지난 5월 20일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민주당은 폭력 행태를 조장하는 그런 극성 지지층과 결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은요 이런 그 개딸들과의 절연 이 요구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감싸는 행보를 최근 며칠 동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원욱 의원이 자기가 받은 그 테러 문자 공개하면서 이런데도 개딸들하고 절연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원욱 의원에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원은 아니더라. 당원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원욱 의원을 역공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공당의 대변인이요. 당내 그런 분란에 개입을 한 거예요. 박성준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원욱 의원의 문자 공개 당시 테러 문자 발신자를 강성 당원으로 단정한 정황과 근거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서운숙은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원욱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본인 역시요 유튜브 방송에 며칠 전에 나와서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게 이원욱 의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원욱 의원을 직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부 이간질에 논란하지 말자. 아니 이원욱 의원에게 테러 문자를 보낸 게 민주당원이고 아니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개딸들이 그럼 뭐 100% 다 민주당원입니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한다. 지난주 그 노무현 추도식 끝난 다음에 그 또
개딸들 지지자들이 그 봉하마을에 가갖고 이재명한테 몰려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즉석에서 이재명이요 인근 카페로 이동해서 그 사람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일일이 다 사진까지 찍어주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24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에 민주당사에서 생방송 유튜브 했는데 그때 이재명과 함께 등장한 인물이 4명이 있는데 다 아주 꼴통 이 친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민영배, 그 위장 꼼수 탈당했다가 복당한 민영배, 또 이재명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서운수, 그 다음에 임세은이라고 문재인 청와대의 부대변인 했던 여인, 그 다음에 황희두라고 노무현재단 이사 이랬는데요. 이 민영배하고 서운숙은요, 오히려 대의원제 폐지, 이게 진성당원에서는 친명 쪽이 개딸들의 성화에 입어서 친명 쪽이 좀 강하고 대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친문 비명이 강하다. 그래서 개딸들은 오래전부터 이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 이재명도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원인이 바로 그 대의원제 제도에 있었다. 대의원 제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의원제 폐지 이런 거 주장을 했고요. 아 임세은은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된다. 아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이라고 하고요. 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 자기 마음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아 참 이 그래도 제1 땅에 대한민국 제1당의 이 유튜브인데 당의 공식 유튜브인데 그런 아주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옆에서 그걸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 다 기분 좋게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재단 황희도 정치 훌리건 소리를 듣는데 그렇다면 그런 얘기하는 해서 어떻게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개소리 하지 마라. 아, 개소리 하지 마라. 아. 이재명도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죠. 아, 이제 간접 민주주의는 뭐 그런 어떤 물리적 한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대의원제 이게 과연 맞는지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의원제도 폐지하고 개딸들의 요구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여기다가 힘을 실었고요. 대의원제 폐지 강력하게 주장하는 서운숙을 향해서 자기가 사람 잘 골랐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 지명 잘해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요. 그런 당내의 합리적인 요구를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무시하면서요.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에서도 완전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격앙된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오늘 아침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막 가자고 결심한 것 같다. 개딸들과 갈 때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개딸들과 갈 때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미 의원 다수는 이재명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비명계 뭐 그 다음에 친문 자기들하고 도저히 이 화합이 될 수 없는 그리고 자기들의 노선을 따라주기는 커녕 계속 비토를 하고 어깃장을 놓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4일 쇄신의총에서 나온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재명은 개딸들과 함께 마이웨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명 또 친문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재명이 24일날 유튜브 생방송 때 등장시킨 그 4명의 패널들에 대해서도 지금 비명 쪽에서는 그 면면을 보면 참으로 황당무계하고 비상식적이고 사이비 종교 부흥에 본 느낌이었다. 사이비 종교 붕해 본 느낌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아, 한 호남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표가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 시점에 대의원제 폐지 이걸 힘을 실어주고 이원욱 의원을 압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아, 지금 당내 쇄신 요구가 대의원제 폐지하자는 것이냐. 아,
그러면서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개딸 강성 팬덤인데 오히려 그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아, 이제는 이재명이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결국은요 이제 6월에 민주당 위기설 그래서 이중 권력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완전히 분화가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그 민주당의 분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